저는 네 지금도 많이 긴장이 되고요. 네. 뭐 네, 좀 이 티저가 이제 얼마 전에 공개가 되고 너무 긴장이 되고 떨려가지고 영화를 찍고 영화가 개봉하기까지 그 기다림이라는 것도 이런 느낌이 있구나라는 것도 처음 느꼈죠. 네, 저 조금 놀란 게 유천 군이 이렇게 능글능글할 줄 몰랐어요. 그리고 넉상이 좋아요. 예. 예. 그 뭐 이게 예쁘장하고 귀엽고 뭐 이런 느낌만 가진 줄 알았는데 예. 우리가 그때 같이 야 얘는 맨이다. 그런 얘기 한 게 있었어요. 그 좁은 공간에서의 어떤 액션 씬이 잠깐 있는데 그때 그 다 셋다운이거든요. 예. 거기 부딪혀서 정말 아팠을 거예요. 그런데 한 번도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.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나중에 벗고 이 상처 치료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. 많이 다쳐서 예, 막 멍이 새파랗게 다 돌고 빨갛게 막 이게 막 스쳐서 막 상처가 나고 피도 나고 하는 거죠. 아, 이걸 티를 그렇게 촬영 끝날 때까지 티 안 내고 있다가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그냥 조용히 한쪽 상처를 치료하는 걸 보고 아, 이 친구 정말 되게 맨이구나, 진짜. 진짜 남자구나. 아, 네, 사나이구나. 네. 유천 군이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그 독립적인 어떤 세상 경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온실에서 곱게 자라난 도련님이 아니더라고요.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제 맨이라는 얘기도 나오게 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연기를 대하는 자세나 공동 작업에 대한 자세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배우는 아주 오래오래 이렇게 영화 연기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. 점점 더 커가면서 점점 더 또 발전도 굉장히 잘 될 것 같고. 근데 군대를 간다고 말이야. 갔다 오면 더 잘하겠죠. 뭐. 예. 갔다 오면.